XSFM입니다. I.D.W.K. 이런 발쓰기들 조심스러워하지만 16년 이후의 전국은 촛불혁명의 체제일지도 모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요. 압도적인 분위기의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진 지선은 그 잔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민심의 그 다음 큰 페이지는 내년 봄에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까지 정류장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21대 총선으로 가는 마지막 좁은 비상구 2019 보궐선거 데이터센트럴입니다. 지우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개월 만에 돌아온 그것은 아기싫다 특별계획 보궐선거 데이터센터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유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 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바른 미래 대한애국 홍성갑입니다. 네. 오늘 저는 민트색 운동화와 흰색의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안물! 안고 당그 자체가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민중의 정의로운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도 불량은 제가 제일 많지. 불량 제일 많습니다. <웃음> <웃음> 불량 노드. <노동. 웃음> 네. <웃음> 아 이게 불량 순으로 한거군요 <laughs> 네. 오늘 UPD 뭐할 거예요? <laughs>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이렇게 다루요 저는 계속 HP 채우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재불량에 여러분들 할말 많으실 거예요. 에이. 네. 저희가 이 선거 방송을 시작, 엑세스 펌이 선거 방송을 시작하고 난 다음으로는 가장 작은 규모의 네. 보궐 선거입니다. 저희의 선거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트렌드를 아실 겁니다. 어,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갑니다. <laughs> 광고 듣고 시작하죠. 그할 실 최다선 스폰서 빅그린, 용산구의 터줏대감 컴스테이션, 유권자의 숨통을 틔워줄 에어비타 더스트제로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9 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 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 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빛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빅 그린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빛그린 헤어로스 샴푸.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리핀이니까요 애국인 광고해주세요. 빅그린에서 2,3 데일리 스칼프 샴푸 1000ml 용량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샴푸가 700ml, 300ml 제품만 있었죠. 대용량 제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즉, 네. 개, 저 같은 사람들. 네, 저도 딱다 썼는데 네.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2,3 데일리 스칼프 샴푸부터 1000ml를 출시합니다. 대용량 팩답게 용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줄어들었죠. 2013년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제품 개선을 통해 빅그린의 스테디셀러이자 사랑을 독차지한 제품이지요. 두피 트러블이나, 전에요, 모발 관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대용량으로 한 분들 써보십시오. 선물 패키지, 단품 등 상품성 좋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액세스몰로 가서 살펴보세요. 네! 이거 유명상는 PD님이 쓰신 거죠? 당연합니다. 평이하네요. 아, 근데 유명상는 PD님. 피디님... <laughs> 미, 네, 하는, 요파시 광고, 그, 좋게 된 광고주는 너무 웃겨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아니, 그, 좋게 합의된 이혼을 어떻게 이겨요? <웃음> <웃음> 아, 요파시에서 저희가 케이크하고 좋게 합의해서 이혼했거든요. 제가 <laughs> <laughs> 제가 요즘 제일 신경 쓰는 게 그, 좋게 된 광고주 코너거든요. <laughs> 너무 웃기고 <웃겨요. 웃음> 방송을 들으면서 엑세스몰로 가보시고요. 재보건 선거는 기존 선거가 아예 없는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선 총선 대선 때도 재보선은 법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재보선이 없는 이유는 작년 지선을 통해서 다 작년에 취임들었기 때문에 아직 잘릴 때가 안 돼서가 반 각당이 공천을 잘한 편이어서가 반쯤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는 작년 지방선거 때 12석이나 새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은 20대 국회 관련 재판은 법원도 이제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한 오버뷰. 음. 오버뷰. 단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 경상남도에서 두 곳만 치러집니다. 한국당과 애국당이 두 명,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이 각한명 출마했고 무소속이 한 명입니다. 경쟁률은 4.5대 1. 창원시 성산구는 6대 1, 통영시 고성구는 3대 1입니다. 네, 다음은 지방의회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제보선만 세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엔 결혼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 경북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 2, 4, 5 동의 자유한국당 이상진 의원은 6대 지선 때부터 받은 의정비를 지금껏 계속 지역사회에 환원했던 국내 첫 사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에 건강악화로 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죠. 병원비도 없는 음.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고혈압이라고 했던가요? 네. 모르겠어요. 그, 이런 공약 하지 말지. 그러게요. 네. 어, 옆 동네 경북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 1동 3동과 호계면의 무소속 이승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선이 끝나자마자 증거인멸의 위험 등으로 인해 구속되었고요 올해 초 상고심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앞선 사례는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네. 이것도 안타까운 사례네요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선 유권자가 안타깝죠 다음 달이면 출소한다니 가벼운 범죄인가 싶지만 선거법은 100만 원만 넘어도 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꽤나 중한 편이지요? 네. 동네에 가면 자기 동네를 점촌이라고 부르지 문경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문경시에서 점촌 전체가 재보선을 실시하다 보니 문경시 인구의 60%가 이번에 다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퍼센티지로 보면 문경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표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음, 그렇군요. 음.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서신동의 무소속 서선희 의원은 서신동내 경로당 등 6곳의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잃었는데요. 17년 재보선에서도 시의회 의원을 다시 뽑았던 서신동 유권자들은 벌써 세 해째 봄만 되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년, 18년, 19년 모두 시의회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네. 서신동 세 번째 선거. 선거. 아,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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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전주 지역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효자 4동 5동의 민주당 고미 희 의원도 시 예산을 정해진 분야에 상관없는 업자에게 편성해 주었고요.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번 재보선 데드라인인 3월 2일을 넘겨 판결을 받는 바람에 총선까지 결혼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12개월 동안 결혼이 되어 있겠죠. 네, 결혼 축하합니다. <웃음> 결혼. <웃음> <웃음> 법원의 <웃음> 합의에 의한 결혼. <laughs> 네, 맞았어요. 이 지방의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 지방의회 걸위라는 단어는 어~ 권위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잠시 이~ 거리로 의한 재보선 지역구로 가장 주목받았던 곳은 사실은 경북 예천군 의회였습니다 지방의회사상 가장 많이 뉴스에 중앙뉴스에 나온 그렇죠. 곳이죠 결과는 선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 그 유명한 폭행 및 성접대 요청 사건, 성접대 강요 사건으로 권도식, 박종철 두 군의원이 제명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제명된 의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청을 하거나 제명 취소 소송 같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의석을 채우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관련된 대안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 소환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경시 둘, 전주시 하나, 이세 개의 선거구에 민주당, 한국당 둘, 평화당 하나 무소속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3.33대 1. 국회의원 선거에 평화당 후보가 없었지요 이번에? 인정많은 민주평화당이 무려 중앙당에서 전주에 가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선시키는 걸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음... 재보선행. 평화당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금요일 29일과 토요일 30일에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은 한동안 얘기 안했던 사전투표의 투표소 얘기를 실제 투표하실 분들을 위해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소는 백신 한 곳인데요. 평일 실시 이후로 화, 활용할 수 없는 학교 같은 12곳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지난 지선의 투표소 그대로입니다.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백신 한 곳이라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과 시의원 포함 5개 지역구의 투표소의 총합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투표소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사전투표의 대표적인 장점인 관외선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미가 되지요. 음, 그렇죠. 그한곳 선거하는데 전국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죠 네. 관외선거라는 네. 건 우리 지역구 말고 딴데 가서 투표한다는 거죠. 사전선거날. 물론, 전주시 서신동에 사시는데. 음. 평일에는 창원시 성산구까지 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음. 아싸 내 투표. 어. 네. 그렇다면 이번 사전투표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네. 누군가가 그분을 그 이분의 표를 위해서 창원시에서 다시 서, 전, 전주시까지 전 이제 쏴야겠죠 뭔가를 그럼요 아니면 관내 선거인들이 관내에서 사전투표하는 용도로 투표소가 대부분 이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는 이렇게 치릅니다 본투표일은 법대로 해서 4월 3일 지난번 지선부터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뭐가 자리 잡았느냐 시간이죠 네. 오전 6시에 시작을 해서요 오후 6시까지가 아닌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6 to 8 14시간 동안입니다 어, 예전 같으면 그래서 그 6시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는 8시 1분에 발표되죠? 네. 네. 아무튼, 어, 투표인단을 위한 얘기를 한번 하나 더 해드리죠. 투표소로의 이동이 어려운 분들은 거소투표용지를, 나머지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지난주 일요일까지 모두 받으셨어야 됩니다. 문경, 전주, 창원, 통영, 고성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곧 시작하죠. XSFM입니다.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국회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제 아 그것은 하기 싫다 에 72회차 선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다한 유일한 더불어 협심입니다 <laughs>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원래는 상도동계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합당 이후에는 민자단계 정당의 안방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낙동강 벨트와 진해, 부산, 전역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창원 성산은 울산 북구, 울산 동구와 함께 진보정당 및 노동계 강세 지역입니다. 진보정당이 얼마나 세냐면, 열린우리당 돌풍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12%를 득표했었고요.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를 받았습니다. 재선한 권영길 전 의원이 물러난 자리에 지금의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통진당 후보로 국회의원 데뷔전을 치른 곳이 여기입니다. 네. 국회의원 데뷔전이었는데 그때도 44%나 득표했습니다. 네. 진보신당과 단일화가 성공했더라면 여유있게 승리했을 상황이었지요. 50% 득표를 쉽게 넘기면서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을 탈환한 인물인 진보정당 최다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현재 언론의 분위기는 이곳이 메인 이벤트죠.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안 보일 겁니다. see me. 없습니다. 좋아한다. 자유한국당 후보, 오늘, 오늘 나자도 돼요.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무세니로 저렇게 밝은 표정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먼저다. 강기윤 이게 네. 슬로건이에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사람이 먼저다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을 먹고 사나요? 그래 <laughs> <laughs>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의미가 있죠 예. 이 중공업지대에서는. 네. 네. 강기윤 58세 남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 정당인 창원 상남초. 어, 창원 남중 마상공고 그리고 창원대 행학석박 원저 행정학도입니다. 우리가 행박 되게 많이 놀려먹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 예. 사실은 천천자 여러분 맨날 놀린다고 생각하실 텐데 안 놀리는 기준이 있어요. 예. 어 학사부터 행정학 했으면 예. 안 놀립니다. 이분은 정말 <laughs> 네. 행정학에 굉장히 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예. 네. 그러니까 소시적부터 그... 공무원 하려고 들어간 거죠. 네, 재산은 무려 93억. 뒤에 우수리는 제가 뗐어요. 그런데 음. 네, 배우자가 53억이고 나머지가. 그 예, 우수리가 제 재산보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어, 빚, 어, 1년에 한 6억도 넘게 납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아들 육군 병장 만기. 1999년 도로교통법 200만 원. 우리 또 도로교통법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데이트 센터 하면서 도로교통법 200이면 어드링 드렁크 드라이버다. 네. 네. 그래서 대세나면서 네. 네. 벌금의 규모로 우리가 죄의 무게를 가늠하곤 했잖아요. <laughs> 음. 20년 전에 200만 원이면 가볍지 않은 죄인 걸로 오. 충분히 추정합니다. 왜냐면 하 20년 전에 어. 제가 요새 밥값을 좀 보거든요. 음. H땡 설렁탕에 한 그릇에 4,500원이더라고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월세 자취방 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럼요. 네. 200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뭐 최소한 곱하기 2 혹은 500만 원까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음주운전은 아니고 뭘까요? 그 당시에 이 정도로 하려면 음주를 하고 사고를, 사고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내고 미처리하면 네, 음.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일진금속 대표이사직으로 지금 현재 직업이 나왔는데요. 음. 85년에 만들어진 창원소재 의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음. 2004년에 강기훈 대표이사 CEO로 취임을 했고요. 그래서 공보에 자기가 CEO 출신 중소기업의 CEO다 이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이좀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네. 공보에 나온 경력으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경남지부 총재입니다. 팔각회? 예. 근데 총재라는 말을 쓰면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게요 예. 차유총연맹 총재, 뭐 <laughs> JP 총재, 공화당 네. 총재 그렇죠. 고리타분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총장도 아니고 총재 그딱 느낌이 있는데 역시 부산과 경남의 지도층 음. 인사 53명이 음. 판문점을 견학을 하고 와요 네. 그리고 판문점의 상징이 팔각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팔각회를 만듭니다 진짜 옛날 그 사람들은 하나회도 그렇고 네. 이 모임 이름을 밴드 이름보다 더 대충 지었네요 <laughs> 너무, 근데 소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길 갔다 왔다고? 네, 그래서, 판문점을 견학하고. 만약에 판문점을 못 가서, 롯데월드를 대신 다녀왔으면, 로티와 로리 회가될거예요 <laughs> <laughs> 그, 아, 팔각트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 부산시내, 그러니까 이게 경남권 약간 자유촌명, 천년맹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산시내 여섯 개 경남도내에 한 24개 단위로. 아, 많군요. 생각보다 많고, 이게, 아, 지역, 그, 특히 보수 쪽에 선거에선 되게 중요한 하나의 경력이 되겠구나. 음. 통일회의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생각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봉사, 네. 봉사활동 다니고 뭐 하겠네요. 네. 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세터민 후원사업, 그리고 음. 통일등반대, 그리고 군경위문사업, 음. 그리고 6.25참전 국가유공자 이한사업, 음. 그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뭐 이, 이한 행사인데, 제일 재밌는 건 총재배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평화시대 이후에, 그, 저, 경남에서 히토리 수입해오려고 하는 업체들 많은데, 네. 그런 업체들 사장 깔린 곳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다 아, 맞아요. 듭니다. 딱 맞고, 네. 지역에서 좀, 이렇게 뭐좀 해보려고 네. 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선거 출마 경력이 무려 다섯 번입니다. 어, 맞네요. 음. 예, 연쇄 출마자죠. 네. 2002년 월드컵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음. 제7대, 그리고 2006년 제8대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이었고요. 어, 2008년 한나라당 경남 창원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어, 자기가 이렇게 막 당선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낙선을 해요. 뭐 하지만 2012년에 당선이 됐고요. 2016년에 드디어 국회의원에 낙선을 해요. 그때 누구랑 예고 노회찬 전 의원과 예 격전을 벌여서 예 떨어졌습니다. 아 창원 성산 국회의원에 세번 나온 걸로 봐서 네권영길 의원에게 한번 노회찬 의원에게 한번 졌군요. 예 굉장히 좀두 사람 정... 모두 안나 손석형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겼고 네. 음. 네 그래서 2012년 19대 대선 아 저기 지선에는 붙어서요. 음. 지선 맞죠? 총선이죠. 아, 총선. 총선. 지선이. 네. <laughs> 제가 지선 출신인 줄알았 <laughs>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 뭐 일했네. 예. 예일 되게 많이 해요. 아, 열심히 그래요? 해요. 음. 그래서 좀 그게 의외예요. 그래서 음. 되게 신났나 봐요. 내가 네, 진짜 잘할 거야. 말하면서. 하나가 대리 운전업법입니다. 아, 네. 이건 제가 좀 알고 예,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하나가 또 길거리 흡연 금지법입니다. 네. 실제로 이 도로고통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지 음. 국회의원 낙선을 하고 민심탐방을 위해 택시운전도 좀 합니다 어쨌든 이 대리운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면허제 도입이었어요 음.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보험의 의무가입을 하는 방안이었는데 이 대리운전업법의 <laughs> 저 새누리당판하고 저 민주당판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면허가 누가 따야 되는가 네. 그 주체가 누군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노총 산하의 대리운전 노동조합원들이 반대 성명을 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대리운전사들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지운다. 지금도 네. 힘들거든요. 운전사는 지금도 보험을 자기 명의로 걸고 네네네. 회사에 주는 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면허도 그럼 자기가 따래 그럼 그거 가지고 회사들은 아무 의무 없이 그냥 계속 굴려먹으면 되거든. 음. 그래서 특히 콜 업자들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반대를 했습니다. 음. 근래에 혹시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어, 사단법인 대리운전기사협회에서는 프로민주당 원해영 의원의 법안을 환영하는 추세입니다. 원해영 판이 반대입니다. 네, 완전 반대죠. 네, 회사들에게 면허를 씌웁니다. 예. 네. 음. 뭐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청취자분들도 네, 생활 문제니까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음. 길거리 흡연 금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laughs> 예. 현재 강기훈 후보는 스스로의 위치를 좀 대정부, 대여투쟁의 전사로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음. 선거 공보에 상당한 분량이 현 정권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근데 이게 하나 저는 이제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음. 또, 단일화입니까? 창원, 성산이, 봉입니까? 라는 구호를 외치며 <laughs> 단일화에 대한 분노를 표했는데요. 이거 어쩝니까? 단일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UMC가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일화에 대한 분노는. 단일화는 그,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음. 예. 정, 정의당 후보 말고는 모두의 공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입토사라고 <laughs> 하죠. 차라리 네. 말안 했으면.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음에 마음에 걸리는 문구는 이번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미안해 하지 않는 정당 후보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앵무새야? 정의당을 공격하는 문구이긴 할 텐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유명을 달리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거랑 똑같은 워딩을 민중당에서 하거든요. 그이 얘기를 잠시 후에 음.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음. 노회찬, 아, 의원이 음. 노회찬 의원이 노회찬 네, 의원이 투신한 그렇습니다. 이유는 드루킹 때문이다. 음. 음. 읽기에 따라서는 두 당을 동시에 공격하는 거고요. 전이 문장도 무서워요. 음. 진보 정당이 집권 당이 경제 실정을 비판하지 않고 단일화를 하는 것은 야합이자 진보 정치 이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 진보적인 소리라고. <웃음> <웃음> 어. <웃음> 대박! 아 이건 창원에서 먹히는 말이네요. 음, 정책은 보면요 원자력 기술 산업 메카 조성, 음. 4차 산업 혁명 선도 지구 육성, 음. 방위산업 집적단지 육성 등 사이즈가 지나치게 큰 경제 공약인데요. 4차 산업이요? 네, 4차 산업. 아, 저 이거 4차 산업 뽑힌 줄 알고. 4차. 뽑기 그... 엄청 그 빠진 거잖아 네, 그니까요. 그 이제 네.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뽑 거. 는 강원도가 나오고. 많이 하는 거. 네, 워낙 그, 탈원전 어. 기조를 공격하다 보니까, 솔선수범 원자력 기술 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건 창원 시민들한테 물어볼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포항부터 해갖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대전도 이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음. 워낙 원자력 연구, 그렇죠. 그게 시설이 집적돼 있다 보니까, 음. 저는 제가 창원했으면 전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확실히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좋네요. 그, 네. 부산은 뺍시다. 음.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그, 중공업에 기대고 있는 도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나오는 공약들은 지역 공약이 보통 전국 공약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의 정책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공약을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규모가 보통 큽니다. 경남에서는. 네. 음. 어, 생활문화 복지 공약은, 훨씬 더 추상적인데요. 그, 지선할 때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반려동물 테마공원. 요새 아주 유행이죠. 그건, 그거는 시장이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 가로 열고 내가 어떻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그런 거는. 그것도 지역 문제면은 시장이 하면 되는데. <laughs> 네. 예.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 어떻게? 아, <laughs> 아,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저이네요 착한 일. 예, 예, 예. 네. 미세 마스크 지원. 그리고... 미세 마스크를 지원하면 너무 작아서 못 뛰죠? 미세 먼지 마스크를 지원해야죠. <laughs> 아, 그건 엔트맨과 와스가과했어 케이크. 이거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네. 버스에 있어요. 버스에 있습니다. 네. <laughs> 미세한 마스크. 콧구멍에 <laughs> 타는 건가요? 신선하다. 그리고 창원시 자원봉사자 센터 건립을 한다 그러면서 과로를 열고 주소를 적어 놨어요. 음. 상남동 37-2번지 하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 진짜 세세하다. 그래서 맵을 켜봤더니 이게 그 창원중심 보건소 임시청사로 나오더라고요. 음, 지금 비어있는 건물인가 보네요. 네, 거기서 하겠다는 거겠죠.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다라는 그 지적을 받았는지 요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 요거는 이제 자기가 그 해, 하나를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음. 해법을.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신선하진 않고요. 지역 공약으로는 뭐 당연히 토광 공약입니다. 이놈의 KTX. 어 아, KTX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 까요 당연히 SRT가 나오겠죠? 네. SRT 역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창원 도시철도 사업을 재개하겠다. 음. 그 제2 안민터널 조기 개통 공약인데요. 안민터널이 진해와 창원을 잇는 터널인데 네. 이 조기 개통 요구는 동네 통장님부터 네. 그리고 창원시장까지 모두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새롭진 않습니다. 의원이 예. 할 말은 별로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고요. 공보를 받으시면은요, 성산구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어, 자세히는 아니지만 재산 관련된 게 그냥 숫자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자세히 보면 알수 있는 문제들이 이 사람이, 어,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 지역구 자리가 없어 그냥 멀리 떠돌다가 여기로 온 거냐, 아니면 원래 여기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를 보면 강기훈 후보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땅이 다창원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견 기업도 상당한 수준인 모양이에요. 한국당에 잘 어울리는 공천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버만 나보실까요 바른미래당. 이재환, 37세 남자. 성산구 대정로에 거주하고요. 바른미래당 정책위 부의장이지만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적어냈습니다. 음. 이게 아마 2016년 총선 이후에 이 사람이 친구와 함께 발전설비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는데. 발전설비 회사요? 네, 음. 그 회사로 보입니다. 회사 이름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창원에서 태어나서 명서초, 명서중, 마산고, 그리고 창원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병역은 2001년에 4급 판정을 받고, 근데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요. 그로 인해 퇴형 조치. 이 부상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소장 절제술을 받아서, 오. 지금도 수술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5급 전직근로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거 괴롭죠. 예. 네. 네. 창원 성산의 후보 중 유일하게 전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이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취미는 헬스, 농구, 영화 감상이고 음. 특기는 수화라고 합니다. 수화. 취미도 재미없어. 진지어 착하게 산것 같지 않아요? 차도 재미없어. <laughs> 네. s m 5랑 <laughs> 아, NFT 픽소나타야. 아 근데 약간 벌크가 있네요. 음. <laughs> 이제, 벌크 평가까지. 아, 이, 이사람이피니셜은 어때요? 그, 운동, 특히 헬스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음. 이렇게 몸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음. 큰 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 예, 트레이닝에 맞들으신 분들 있죠. 뭐가 재밌어요, 지금 농축사님 아니, 헬스 얘기하면 나랑 성감 씨랑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아, 저 왜요? 저할말 있어요. 둘이 같은, 저 체육관 끊어놓고, 둘다 서로를 본 적이 없답니다. 아, 저는, 콱딱 걸렸어요, 며칠 전에. 저기, 반신욕기에 들어가 있다가. <laughs> 반신욕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이재환 후보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뉴스 부산에서 경남 취재본부 차장을 지냈고요. 음. 가야일보와 양산일보에서 논설위원도 지낸 언론인 출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법학과다 보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었대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러,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언론기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본인의 캐릭터를 흑수저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스펙 좋은 정치인들 지금까지 뭐했냐? 음. 계속 정치하고 있죠 <laughs> 열심히 하어 <하네. 웃음> (2015년) 왜라 왜인... 2015년 음. 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갑자기 정치에 뜻을 두고 음. 열심히 일을 하다 말고 정치에 뜻을 두고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서 What? 유명 정치인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나좀 써달라고 투자 제안서 이 과정에서 학생 운동을 안 하다니 국가관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들으며 문전박대를 당하다가 그렇게 자기가 주장해요. 그렇게 들었대요. 국민의당에 입당합니다. 국민의당은 기회의 땅이니까. 그렇죠. 네. 총선에서 공천을 받습니다. 음. 출마를 했지만 노회찬강기훈에 밀려 3위로 낙선. 네. 이후에는 이제 지역위원장, 부대변인 등의 당직을 경험하면서 대선에서는 안철수 캠프에 합류해 인사팀장을 맡았고요. 음. 이후 합당 시즌에 바른미래당으로 편입. 바른미래당에서도 역시 지역위원장과 부대변인, 정책위 부의장 등을 경험했습니다. 음. 정책이 부의장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공약을 볼게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과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좋아요. 네.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을 1억 원 미만으로 올리고 간이과세 기준이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네. 사실 4,800만 원을 음. 못 벌면 세금을 아무리 감면해줘도 먹고 살수 없습니다. <laughs> 음. 그렇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은도 지금 4,80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네. 음. 하는 겁니다. 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금융 지원 또한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음. 30인 미만 자영업 사업장의 고용 보험료와 국민연금을 50%에서 90%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어... 국회의원 다운 네. 정책이네요. 다만 바른 미래당의 중앙당의 시점에서 보기엔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음.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이렇게 쓰는 돈을 보통 퍼주기라고 가장 날카롭게 비난했단 말이죠. 바른 미래당이. 또한 창원형 코트라 설립 공약이 있어요. 으흠.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중국 길림성 장춘시를 방문했다고 홍보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뭐했는지 를 얘기를 해야지. 뭐 얘기를 잘했대요. 아. 음. 좀뭐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저 저 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창원형 코트라를 만들겠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대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네. 저는 사실 이 공약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주체는 경남도일 네. 것 같아요 네. 여튼간에 어~ 창원 스타필드의 설립 이거는 이제 현지 법인화를 시켜서 수익이 창원시 내부에서 돌수 있도록 하고 네. 창원시에서 버는 돈딴 대로 못 갖고 가게 하겠다 음. 라는 얘기죠. 요즘 그 스타필드라는 망령이 부동산 에... 값을 건드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laughs> 네. <laughs> <laughs> 제 <웃음> 지인들도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laughs> 네, 요즘 역세권만큼 중요해진 게그 마트하고 저그 대형 몰이죠. 네. 쇼핑몰. 네. 네. 근데 이게, 그, 육회지선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큰 마트나 대형 쇼핑몰을 현지 법인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음. 성공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게 바른미래당 당론과 배치됩니다. <laughs> 그리고 동네 상권의 주력 상품을 스타필드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해서, 양쪽이 서로, 소상공인과 스타필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 그럼 자문위원으로 우리 농축사인이 가야겠네요. 그러겠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거기서 못 파는 건, 스타필드 못 파는 건, 뭐, 배. <laughs> 아, 근데 진짜 그 하남의 <laughs> 그 신장시장이 엄청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이거든요. 네. 엄청 크게 타격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음... 작년 답사 갔어요, 일부러. 음, 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집속력 있게 쫙 빠져나갔어요. 네. 어 진짜요? 그 사례를 네. 알고 있는 거겠죠. 네. 특히 스타필드는 음. 보면 은좀 이마트랑도 달리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놀게 많으니까. 네. 프로 네. 놓고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건 네. 애프로 놓고는 보여요 <laughs>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은 사실 사치품을 보통 파는 곳이기 네. 때문에 패션 아이템들이나 겹칠 일이 없는데 아마도 노리는 건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안 들어왔으면 음. 좋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정치인 마음대로 될까요, 추선 의원? 그러게요. 음. 이상의 예용이 어떤 조건인데요. 따라서 일단 찬성 입장입니다. 다른 네. 후보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음,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 민주정의 단일화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민중당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새누리 어, 한국당의 미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여영국 54세 남자 정당인 현 노회찬재단 이사 정의당 경삼난도당 위원장입니다. 노회찬재단이 <laughs> 있죠. 성산구 동산로에 살고 있으며 경남 사천 출생 부산 구호초 축동중 부산기계공고 창원대학교 산업비즈니스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군대는 84년 4월 지음에 입대를 했는데 86년 9월에 폭처법으로 인한 수형으로 입영 전역합니다. 군 복무 중인데요. 음. 86년 통일중공업 노조 관련하여 음. 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아서 감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모집 대기 중입니다. 정가 기록은 일곱 건입니다 그런데 모두 노동운동 관련 정가에 사면 복권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점이 있죠 응. 노동운동 전과가 여러 개면 분명 음주운전도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쉬워요 아쉽네요 우리, 우리 무슨 음주운전 조장팀 같아 <laughs> 아니 이 사이에 음주운전이 보통화시 끼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요 재산이 모두 배우자한테 몰빵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본인의 재산은 오히려 마이너스여가지고 음. 배우자의 재산을 마이너스 시켜놨어요 <laughs> 사모님 되게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플러스 2억 8천만 원이고, 본인은 마이너스 천만 원이네요. 네. 네. 무슨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50만 원이에요? 화장실 단독인가? 뭐, 세달 쓰는 거라 그런가?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소호형일 수도 있죠. 음, 네. 네. 9대 10대 경남 도의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네. 10대 경상남도 의회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맞선 이라들이 유명합니다. 이둘 사이에는 무려 12건의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고소고발권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겼네요. 음. 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홍전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그때 교육감 소환 주민 투포뭐 이렇게 음. 조작 사건이었죠. 음. 네, 네. 그 사건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음. 단, 단식 농성을 벌이는 중에 홍준표 전 지사가 쓰레기 발언을 했었죠. 네. 쓰레기가 음. 단식해 봐야 뭐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음. 네, 그때 그 말을 들은 음. 그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은 여영국 도의원이 5분 발언 중에 홍준표 도지사가 장수상의 영화 예고편을 보고 있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laughs> 영화는 예고편이 제일 재밌거든. 그, 박근형씨 나오는 영화죠? 장사상에. 네. 지금 의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는데, 영화 예고편을 보고 있느냐. 아, 그니까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영화를 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음. 아니, 예고편을 봤다. 그래서 그게 잘한 거냐? 그러니까 영화는 눈으로 보지 않느냐? 5분 발언은 귀로 듣지 않느냐? 이러면서, 홍준표 어. 전 지사가 막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영화와 거예요. 영화와 도의회를 다 무시했죠, 지금. <laughs> 소리를 끄고 봤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laughs> 댓글을 계속 합니다. <laughs> 그래서 설전을 계속 버렸어요. 음. 이풀 이거 내용이 있는데 음. 네. 이 홍준표 전지사가 사람 빡치게 하는 스킬이 정말 뛰어납니다. <웃음> <웃음> 장난 아니에요. 음. 제가 빡쳐서. 음. 지난 1월 예비후보 등록 전 자신을 소개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해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명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서명, 이 정도는 보통 서명 경고로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현임 국회의원들이 그 의정보고를 핑계로 문자를 어마무시하게 보내기 때문에. 네. 네. 어각 가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요즘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요? 음. 네. 유튜브 페이지에 볼게 제일 많습니다. 음. 어 지금 여기 영국 여영국이라는카피도 신비롭고요. 음. 캠프의 감성이란 영상이 있어요. 네. 음. 근데 진짜 감성인 게 영상을 클릭해 보니까 음. 사진사가 여행 국코버의 현수막을 포커싱을 해요. 음. 그런 다음에 갑자기 화면에 끝이러고 나오고 끝나요. 단편 <laughs> <laughs> <한편> 영화네요. <laughs> 네. 어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어, 지역 공약이 너무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운영입니다. 음. 그러니까 작업복은 사실 집에서 입는 것과 오염 물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음. 그렇죠. 이제 아직도 집에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것이 공동 세탁소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음.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이게 네. 즉, 쉽게 말해, 작업장이, 기업이, 네. 공장이, 이거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세제도 달라야 되거든요. 기름때빼려면 진짜 막, 젠게막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공동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얘기했다는 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라는 얘기도 돼요. 음. 뭐, 디테일은 또 들어가 봐야겠죠. 여튼 간에. 이거는, 뭐, 부울경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예, 저 공약이라서. 음. 어, 물론 중요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건 정의당 당론이고요. 네. 어, 그리고 국회 개혁 분야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음. 공수처 설치법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네. 정의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체계를 확립한 이후 국회의원 증언을 허락받으려는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죠. 정의당이 일부러 네. 잘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공수처라든가 공수처의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엄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정립하는 데 음.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그렇 하지 않죠. 지금 그 얘기 네. 하는 게. 전략 괜찮습니다. 끝났네요. 네. 민중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중당 민중당 손석형 50세 남자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네. 창령군 출생 중학교 이전 학력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창령 공고 창원대학교 행석 음.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거주 육군 상병 전 공상 전역입니다. 이게 이제 부상에 의한 전역이죠? 음, 전공 네. 네. 장남문 병장 만기 전역 재산은 3,500만 원짜리 답이 두개 있고요. 음. 2억짜리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입니다. 정가 기록은 87년부터 05년까지 폭처법과 집시법, 교통방해 등 역시 사명과 얽혀 있습니다. 음, 그러네요. 이 사이에 2 0 0 0년에 공직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이 끼어 있습니다. 음. 알아본 결과 15대 총선에서 권영길 선거대책 본부장에 있을 때 선거운동 기간 전에 노동자들에게 장미꽃과 편지를 전달한 사건입니다. 아, 네,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이제 5년 동안 그 선거권을 음... 박탈 당했죠. 폐상 거권을 과했네요. 그 네, 저 뭐냐, 저저 저 판결이 과했네요. 응, 그러니까. 이젠 좀 이런 걸 알겠어요, 저희가 많이 보니까. 음. 공보 소명서를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그냥 정가를 뭉뚱그려서 민주화 운동, 민주 노조 활동이라고 뭉치고 넘어가서 음. 이거는 조금 소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관련된 거는 써놓고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음. 별거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별거 아니네요. 예. 경력은 공직 선거 경력만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량이 많을 줄 알고 되게 줄였거든요. 응. 두 분이 더 많네요. 네. <laughs> 06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창원시장 선거에서 낙선했고요. 그리고 8대 9대 경남 도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지금의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에게 패배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노회 창과의 단일화로 불 출마했고요.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이게 지금 경력란에 적혀 있는 경력입니다. 후보의 공보에서도 이 단일화를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단일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음. 원래 단일화 논의는 정의당과 민중당이 먼저 하고 있었죠. 네. 정의당은 여론 조사 방법, 음. 그리고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이게 가장 이상한 음. 부분이었습니다. 어, 어,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단일화 하자는 의미로 양당에서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민중당이 얘기한 게100% 민주노총 소속 연맹원 조합원들의 네. 투표로만 하자.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약간 이제 의견이 엇갈리다가 정의당에서 그, 그러면 여론조사 50에 조합원 투표 50으로 하자. 반 받아준 거죠? 네, 반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당도 이제 환영한다는 모양새다가 갑자기 여론조사가 아니고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민중 경선 방식을 주장합니다. 즉, 조직을 동원하겠다는 거죠. 선거를 한번 더 하겠다는 건데 이 선거에는 조직력이 동원이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원에서 의 조직력은 민중당이 더 세니까 음. 정의당 이를 거절하고 정의당이 이... 어느 다른 당보다 조직력이 더센 지역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 거절하고 민주당으로 눈을 돌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민중당이 펄쩍 뛰었죠. 그렇죠. 예, 이때 뭐실도다고막 그랬어요. 음. 실언이라고 제가 판단하면 안 되겠군요. 실언이요 결과는 민주당은 100% 여론 조사를 통해서 정의당과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사실상 양보에 네. 모양이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즉, 중앙당이 미리 선, 미리 후보한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음. 라고요. 그래서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해서, 음. 어, 좀 전에 말씀드린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로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중당에서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노동자를 저버린 선택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석형 후보는 지금은 손석형 후보 시간이니까요. 음. 노회 천 후보 단일화 때도 민주노총 조합원 총 투표로 단일화를 해서 내가 양보했다라는 음.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영국 후보는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총 투표로 단일화를 결정한 거는 음.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위한 투표였고 음. 그리고 당시에 손석형 후보는 무소속이었다. 지금은 정당이 있는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하냐? 네. 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이제 둘이 선거운동을 하니까 여기 가야 되잖아요 네. 만났어요 음. 어색하게 악수는또 했어요 해야죠. 그리고 이제 나란히 앉았어요 음.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 있죠 음. 그 그렇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음.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연단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단일화를 계속 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음. 할 말은 없고 음. 얼마나 어색해요 <laughs> 네. 그 어색한 사진이 (100장쯤) 찍혔습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계속 싸우고, 치달 이 계속 지내, 친하게 화해하라고, <laughs> 하라고, 화해하라고, <laughs> 둘을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띠 두르고 앉아있는데, <laughs> 사진은 계속 찍고 옆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중당의 경우에도 이 보궐선거에 책임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는 방식의 공격도 음. 여전히 하고 있고, 아유, 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공약은 경남의 조선공기업 설립, 기업, 조선공기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배를 짓는 거죠? 그렇죠. 전 네. 조선의 공기업인 줄 알고. <웃음> <웃음> 응, 내가 이여쓰면서 형이 그 드립을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진짜? 쟤 <laughs> 되게 후퇴했다. 난 전혀 예상 못했는데 <laughs> 네, 생각했어. 되보였네, <laughs> 너무. <이놈.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기업과 은행의 수익을 지역에 투자하는 제조업 발전법. 음. 종종 눈에 보였죠. 네. 네. 그리고 초과 이혼 공유제, 가맹점주, 단체 교섭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지역 공약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분량이 네. 제가 제일 많을 줄 알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슬프네요, 공부에 써있는. 네. 20년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약간 탈당 무소속이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권영기 로봇 때그 이제 선거. 거기다부터 시작해서 네. 20년 후부터 시작해서 노회찬 네. 후보까지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번, 이번 선거까지. 네. 고그 얘기가 좀안 나왔는데, 아까 그 자명국당 후보 얘기 나오면, 강기훈 어. 후보 얘기 나오면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죠.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 캠프 측에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완전 네. 똑같은 레토릭이 나오고 있다. 그 레토릭이 바로 정의당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책임이 있는데 왜 후보를 내느냐라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다른 경우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서, 혹은 직을 이용한 비위사실이 분명해서 직을 잃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대법에서 판단이 내려져서, 그랬을 때는 책임지고 아,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지. 사망사고에 대해서 거리상황을 정의당도로 책임지라고 말하는 건, 와, 자유한국당 좀 너무하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민중당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가장 억울해하는 측면이라는 거죠. 저는... 당신들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죽음에 네. 대해서는. 적어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네. 이번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두 곳의 지역구 중에서 지역구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아까 나왔던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였고요. 아, 그두 번째가 대한애국당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당 부지런하네요. 예. 네. 그러게 말입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40세) 여자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산구가 아닌 의창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현 대한애국당 대변인입니다 (4명) 중에 (1명이에요) 음. 이차 뭐예요 집 캠퍼스 집 컴패스예요 컴패스 음. <laughs> 네. 직업은 (13년) 경력의 식당 자영업자라고 하는데요 네. 재산 중에 의창구 원희대로에 있는 전세 임차 보호증금 (1억이) 있거든요 네. 이거 올까요 가능합니다 네. 아파트 식당 하긴 힘들거든요. 창원에서 태어나 용마초 양덕여 중창원여고 창원대 행정학과를 거쳤습니다. 병역은 비세상 전과가 두건 있네요. 네. 2004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150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30대에 불태우셨네. 네. 음. 파티 애니멀이시구만. <laughs> 차, 차 좋아하나 보다. 대한애국당 유튜브에 올라온 어, 출마 선언 영상에서 음. 자신의 고향이자 거주지인 창원을 좌경화된 적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어, 우리 동네는 적진 <laughs> 몸이 부서질 때까지 완주해서 적진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야 그럼 뽑으면 안 되지 <laughs>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동네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네. 원포기가 공약은 자폭이네요 <laughs> 공보를 보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한행국당이 보여줬던 통일된 템플릿의 공보가 아닙니다 음. 디자인이 약간 달라요 두 후보가 음. 그래도 문장 다수가 다수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 음. 디자인에 대한 어. 평가를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발전했네요. 네. 그죠? 네.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러게요. 물론 백리밖에서 봐도 대한애국당인 건 <laughs> 알겠는데요. <사실. 웃음> 그래도 꽤 발전했네요. 대한애국당이 바깥에서 볼땐 여전히 깨강정인데좀 어, 나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니까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 측면들이 모여서 시겁합니다 학생 인권조례와 선거권 연령 하향을 절대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까 초토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laughs> 민주노총은 자유시장 경제를 말살하고 있으니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바로 잡겠다? 네. 네.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은데 무섭네요. 듣기 따라서. 네. 이에 대해 조원진 대표 역시 창원에서의 선거가 민주노총에 대한 싸움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대한애국당한테는 그런 레토릭이군요. 네. 그, 대한애국당 입장에서도 이쪽이 메인이에요.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어려운 지금은 음. 개성공단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 창원에 몰빵할 때예요 진순정 후보는 탈원전을 저지해서 원전 산업을 되살릴 생각입니다. 반면 이제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네. 마산 해양 신도시요. 여기에는 NC 소프트를 비롯한 미래 산업 기업들이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김택진 의장이 덜덜 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연 너네, 당신들 야구팀은 여기가 연구인데왜 너네는 여기 없냐? 그 무슨 소리야? <laughs> 그런 논리였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아이고 이런. 우리 창원 연고인데 아니 본사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KBO는 경기도 내에서만 열리게 됩니다. <웃음> <웃음> 여튼 작은 그 지역 공약으로는 불모산 저수지 공약이 있습니다. 네. 환경 정비를 해서 수면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저 시장 구청장 시장 공약이죠. 네. <laughs>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애국당 후보가 잠시 후에 또 나올 거고요. 아,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김종서, 63세, 남자,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대표입니다. What? 그리고 참역사문화연구회 회장입니다. 음. 학력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군역은 장기대기로 인한 보충력 소집 면제입니다. 장기대기는 뭐예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가 주소라고 나와 있는데 재산에 그 집은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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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총액이 3억 8천이에요. 분석해보겠습니다. 임야가 86만원. 예금이 270만원, 적금이 170만원, 그리고 한국학연구원 쇼핑몰 주식이 4,010만원어치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비공개 주식일 거예요? 비상장 주식일 거예요? 그럼 3억은 어디 있을까요? <laughs> 네. 보시다시피 4인간 채권 3억이 있습니다. 이 채권에는 따로 만기일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 빌린 돈이 재산의 거의 전부예요. 아니, 빌려준 돈이죠. 아, 빌려준 아, 돈이. 그, 아, 그, 그러면 지금 재산에 집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대로 어딘가에서 노숙을 하시는데, 노숙의 그, 이유는 3억을 빌려줘서인가요? 그렇죠. <laughs> 친구, 친구 <밑단> 망할 <laughs> 케이스죠. 이게. <laughs>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특히 3억은 안 돼요. 주식을 빼고, 채권 3억을 빼면은, 가지시,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얼마죠? 270 더하기 170 더하기 86만원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사진을 보면 뒤에 책장이 있죠? 음. 누가 봐도 그냥 책장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책장 이미지입니다. 음. 볼게참 많지만, 일단 공보에 있는 김종서 박사가 걸어온 길을 보겠습니다. 네. 공보 11페이지입니다. 네. 다 같이 공보도 보겠습니다. 공보도 길다. 네. 돈도 네. 없는데 그래 많이 만들었네요, 길게. 음. 어, 충북 충주 출생입니다. 네. 아, 저도 충주였 <laughs> 네. 88년이 이제 걸어온 길도 제가 되게 길게 썼는데, 네. 줄여보자면, 음. 88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음. 자영업을 시작하고 실패한 다음에 재기의 성공까지 <laughs> 1년만에 이뤄냅니다. 1년 만에 <laughs> <laughs> 어, 이분 스피드 스피디야 이네 표로 네. 에 어, 있는 근데 연 구분으로 있으니까 88년 1월에 자영업 시장및 실패 재기의 성공이잖아요. 네. 1년이 아니라 <laughs> <laughs> 한달동 안. <laughs> 88년 1월 내에 아, 시작했는데 번개같이 일월... 실패하고 빛과 네. 네. 같이 재기 의 성공하는. 조용히 말해. <웃음> <웃음> 저 1월 1월 첫 주에 고사를 지낸 다음에. <laughs> 손님이 오지 않자 폐업을 신청한 다음에 다시 옆 동네로 가서 연 거죠. 아니죠. <laughs> 거기서 간판 떼고 간판 바꾸기 해서 <laughs> 아, 네, 그렇구나. <laughs> 네. 음. 어 그럼 88년이 지나고 94년에 역사 연구 및 경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음. 09년에는 참 역사 문화 연구의 회장이 되고요. 음. 아까 이력에 국민 공동 수유 기업 경제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대표였죠. 네. 2019년 3월 이번 달에 그 시민 모임 대표가 됩니다. <laughs> 어, 그러네요. <laughs> 음. 정가는 (98년 4월 23일에) 음.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네. 공보 (2페이지를) 보십시오 소명서가 있습니다 음. 무려1 1줄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요 <웃음> <웃음> 내용은 아니 공보에 공보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소명은 보통 그한 스무 글자? 네. 단답형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쓰려고 요 네. 하죠. 뭐 어쩔 수 없었다 잘못했다. 어. 혹은 뭐 잘못했다 이게 끝이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요? 네. 내용은 IMF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른 혼란의 결과입니다. <laughs> 혼란. 아까 쇼핑몰 주식이 있었습니다. 응. 음.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laughs> 어 한국학 연구원 쇼핑몰이에요. <laughs> 네. 음, 조사를 해봤습니다. <웃음> 네. <laughs> 한국학 연구원 쇼핑몰 김종서 박사의 저서와 천손김을 팝니다. <laughs> 그 아, 자기몰이네, 자기몰. 김종서몰이네. 네. 근데, 자, 본인 책을 팔고. 그리고 천손김을 팔아요. 김, 김, 네. 김 좋죠. 네. 네. 이 천손김의 포장은 김종대 박사가 밝혀낸 광종서 박사. 아, 죄송합니다. 네. 김종대 국회의원이구나. 네. <laughs> 김종서 네. 박사가 밝혀낸 광대한 삼국 시대의 영토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광천 김그 디자인 아니, 근데... 저 지도표 성경 김에는 한반도 나와 있잖아 왜? 네. 아, 여러분 텔레그램 확인해 보세요. 네, 네가 어제 보내드렸어요. 네, 지금 예, 보고 있어요. 북, 북부가 몽땅 고구려 영토인 건 물론이고. 오국시대. 혹시... 네, 구나 북경 상해까지 이제 그 백제의 영토인데 백제예요. 네. <laughs> 하나 주문해 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2019년 8월 15일까지는 100박스 이상 주문 생산만 가능합니다. <laughs> 많이 사야 되네. 네, 그걸 제가 주문할 순 없잖아요. <laughs> 야, 근데 정말 이 김의 지도 진짜 인상적이네요. <laughs> 어, 그리고 김종서 박사의 여러 가지 저서를 팔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책 제목은 김종서 박사의 라스트 혁명. <웃음> <웃음> 어 잠깐만, 그게 이번 공보에 있는 슬로건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라스트 댄스도 아니고. <laughs> 지명히뭐 지난번 혁명은 아니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공약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번 달의 대표가 되신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법입니다. 네. 쇼핑몰에 가면은 이를 지지하는 5천만 국민 서명하러 가기 링크가 있어서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어, 국민점넷입니다. 네. <laughs> 이런 주소가 아직 살아있었다니. G 그러니까. U K M I N 점넷. 국가가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국민 공동 소유 기업으로 전환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기업의 지분의 70에서 80%를 확보해서 음. 이에 따른 배당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이론, 그리고 경제제도를 칼 막스가 150년 전에 발표한 바 있죠. <웃음> <웃음> 역시 이런 경우에는 써 있는 대로 읽으면 일단 문장이 말이 안 돼서 <laughs> 이해가 안 돼. <웃음> 계속. <웃음> 네. 네. 예, 그런 경제이론입니다. 공기업을 전부 다 이제 국민 공동 소유 기업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일단... 지분은 7, 0 80%가 국가가 소유한다. 일단 하늘에 계신 마르크스 님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예. 아, 어, 그리고 아까 그 천송김 있죠? 음. 그 천송김을 사시면은 판매 수익금이 음. 이 경제 제도 추진 운동에 사용됩니다. 아, 그러군요 <laughs> <laughs> 변형 환인이시구나. <laughs> 아, 그러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공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파란 박스가 있죠. 에, 에. 그 파란 박스에는 김종서 후보의 포부가 적혀 있습니다. 네, 당선 된다면. 네, 이번에 당선되면은 2020년에는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석을 확보할 거고요.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정당이 없는데 어,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석을 확보하겠다잖아요. 네. 그럼 혼자서 200번 당선되겠다는 게 아닌 이상 <laughs> 네. 지방생들과 함께요. 해 이거는 저 의자를 훔치겠다. <laughs> 이의자움으로구회를 보고 있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laughs> 그렇게 한 다음에 2022년에는 대,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 네. 어, 이런 포부가 믿겨지지 않으신다면은 김준석 박사의, 박사의 라스트 영명을 <laughs> 읽어 보세요. <laughs> <laughs>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민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 마법의 경제, 이런 경제 제도입니다. 저도 뭐 공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공보의 마지막 페이지에 중요한 공약이 나오는 마지막 줄에 이 후보의 진심 같은 것이 보입니다. <laughs> 사이비 한국사 교육, 사이비 역사 교과서 바로 잡기. 네. 네. 이분이 변형 환인이 맞다. 라는 <laughs>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륙 환인이라고도 부르는데. <laughs> 삼국이 대륙에 있었다고 해서. <laughs> 대륙 환인. 알았어요. <laughs> 아, 제 대세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언제 한번 보겠어요. 진짜. <laughs> 네. 아, 창원 성산에 무소속 후보까지 만나 보셨습니다. 시간 제한 안 줬더니 지역구 하나에 한 시간 쓰는 쓰면...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옆 동네는 빨리 갑시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어, 나머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보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 그린 헤어로스 샴푸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9년 보궐선거 데이터센트럴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어, 이 중에 절반이 총선을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총선 연습삼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 그, 창원성산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권위만 생긴 것이라서. 재선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특히나, 어, 형을 선고를 받아서 자리를 잃게 되면. 그걸 재선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 양쪽 모두 보궐선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보궐선거라고만 이번에 선관위에서 부르고 있는 명칭이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왜냐면, 하 시의회 의원 지역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길래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어, 시간을 마구마구 쓰고 있는 이번 어, 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윤세미는 분량이 끝났네요? 네. 마지막 지역구 경상남도 통영 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원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하고요. 경상남도 고성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문재인을 이긴 곳입니다. 하지만 지선에서는 두곳 모두 민주당의 최문순 김경수 도지사가 한국당의 정창수 김태호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겼었습니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보수정당이 이기고 7회 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그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농어촌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농어촌이 민주당계 정당의 손을 어느 정도나 들어주었느냐가 현재 민심 가장 우측의 그림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우리는 뭐, 1위가 얼마나 스타냐, 1위가 될 사람이, 혹은 1, 2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주목하는 지역구를 정해놓고, 메이저 언론들은 보통 그것만 취재를 하는데요, 정치부들이 이런 걸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 고성군은 고대적까지 올라가 보면, 4대 총선부터 자유당 공화당 소속으로 오선을 했던 한국권투위원회 위원장이자, 회장이자, 자유당 중앙위원, 이 둘을 합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laughs> 최성림이라는 인물이 최다선인데요. 통영시에서는 최근에 사선한 이군현 의원이 가장 발자국이 긴 인물입니다. 그런 이 이군현 의원이 작년에 보좌관 월급을 신고 안된 계좌로 받은 뒤에 해당 보좌관 월급가는 무관한 운영비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무려 국회의원 유일의 부전승 당선자였죠 네 무투표 당선. 그 기록으로 보면 0% 이렇게 나옵니다 투표율. 아, 쉽게 얻었다 뺏기면 더 가슴실이죠 원래 이런게 지난번 총선에 유일한 무투표 당선 지역구가 이번에 재보선을 합니다. Easy come, easy go 그렇습니다. <laughs> 하지만 하트 브레이킹. 네. 민주당을 보고 오시죠. 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52세 남자 통영생 유영초 통영동원중 대학오 성대 유학과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송균관대에서 학석박을 마쳤습니다. 공부노동자 유닛 이었습니다. 학사를 졸업하자마자 성대, 동대, 순천향대, 한신대 등에서 강사를 했었고요. 공부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하고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초부터 전국 강사 노조위원장, 언론 노조 정책위원 등을 맡았고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이 있던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효석 방통위원장과는 성대 신방과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강사 혹은 석박사했을 때 이효성 위원장은 교수였거든요. 03년 경향신문 연재 이후 06년에는 미디어 오늘의 칼럼을 냈고, 06년 07년에는 라디오 프로의 고정패널, DMB 프로의 진행자 등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TV 채널에 나오는 아주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 중한 명으로 상당 기간 활동했습니다. 커리어 초기에는 공부노동자 유닛이었는데, 중년 이후에는 폴리테이너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이명박 정부 방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던 시절에 국정감사 기간의 피감 기관 KT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 때문에 우락가이에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접대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네. 음, 그렇군. 뭐그 상임위원이 하, 접대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음, 네. 우리가 이번에 그 과징금을 크게 매길 테니까 <웃음> <웃음> 한 번만 봐주소. 그래서 그쪽에서 쏠 수는 없어요. 그건 과징금을 내달라는 거잖아요. 한 번만 내주소. <laughs> 그러니까 과징금이 아0억 천만 원 인셈 치고 오늘 천만 원만 싸라! <laughs> 그러진 않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서 접대받은, 아, 그때, 이제, 그, 저, 민주당에서, 저, 접대 많이 받은 걸로 얘기 많이 나왔던, 아, 최종원 의원이 더 많이 욕을 먹긴 했었습니다. 공직업적이 이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MBC의 파업, 노조탄압 문제나, 김재철 퇴진 논의 과정에서 삭발 투쟁을 한 적도 있었고, 낙공수 시민 논란이 있었어요, 또. 이때 디펜스를 가장 열심히 했던 인물이에요 저 접대 논란이 있었던 KT에 대해서도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등 긍정적인 업적도 많습니다만 옛날은 참 이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룸사롱 접대인데 사과 한번 하고 끝낼 수 있었다니 음.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예. 아무튼 미디어 행정 관련된 일을 장외 장례에서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주된 직함이고요. 당의 요직을 맡은 건 17년도가 처음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고요.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고 작년에는 강석주 통영시장의 선대본부장까지 했습니다. 공직선거 대비전입니다 전과는 두 개. 93년 폭처법 벌금 100만원. 전교조 부당전출 항의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의 결과다라고 주장합니다. 04년 상해 벌금 100만원. 언론사 간부의 임산부 성추행 관련 농성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TV 토론회에서 한국당에 잠시 후에 소개될 정점식 후보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내가 벌금 받은 때가 정후보 검사 시절인데, 검찰이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저 같은 선의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고 받아치더라고요. 음. 정치신인치고는 방송 좀 해봐서 그런가, 어, 말좀할줄 아는 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 대고 정점식 후보가, 어, 선의여도 어, 폭행, 폭행이다. <laughs> <laughs> 검사다운 말을 하더군요 재산 본인 아파트 전세권이 통영에 2천만원 2천만원 전세의 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통, 통영 좋네요 배우자 아파트 서울 종로구 성대 근처에 자가 4억 9천3백만원 바로 실망스럽네요 <laughs>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전세 10억 내가 집이 전세랑 자가랑 세채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10억짜리 전세를 놓고, 2천만2만원짜리 전세집에 2, 살 것인가? 2천만마리 <laughs> 바퀴벌레 2천만원마리가다 <laughs> 다른 전세집에 살 것인가? 그 막, 대박 자린고비. <laughs> 가 아닌 이상. 통영에는 지역구가 정해지자 허겁지겁 전입했을 가능성을 점칩니다. 14년식 E 클래스 3,500cc. 현재 팔면, 제가 시간이 많, 많아요? 한 <laughs> 아, 이거 흥분했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처음해 봐가지고. <laughs> 현재 팔면 2,600쯤 받을 거라고 가액을 써놨습니다. 이 음. e 클래스 14년 3,500cc에요. 이런 건 저한테서 도망치지 못합니다. 음. <laughs> K카 <laughs> 광고를 15개월 동안 컨설턴트 한 사람입니다. 제가 <laughs> 어, 14년식 이 e 클래스 3,500cc에 엘레강스급이면 현재 3천만 원대, 음. 아방가르드급이면 현재 3,500만 원대입니다. 따라서 가액을 축소해서 적거나 음. 사고 차량. 음. 혹은 흡연 차량이라고 어. 예상. <laughs> 흡연을 진하게 <지나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창문을 안 열고 왜 가끔 그 미국의 무식한 그 코맨 코메... 멍청한 코미디 영화들 보면 네. 이렇게 창문 열면 연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laughs>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흡연 차량. 그 저기 이제 미국 힙합 뮤직 비디오에 사용된 차량. 맞아요. <laughs> 시트에 냄새 쫙 빼가지고. <laughs> 네. 그막 아래 위로 움직이고. 네. <laughs> 차량 이면 로라이더. 예, 좀 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여튼 지역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경남도는요, 상당수 지역이 인프라 관련 중공업을 해요. 그래서 지역 산업이 국가시책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울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지역 공약, 공약을 정말 잘 걸고 잘 실천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의 한 표는, 울산과 경남의 한 표는 꽤 중요하다고 봐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합니다. 현중의 부실을 왜 대우조선으로 메꾸려, 메꾸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의견인데, 이거는 사실 거제나 통영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는 레토릭입니다. 대우조선의 합병은 이 권역의 고용불안 가속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통영의 실제 주인공은 대우조선보다는 작년 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기업이 있어요. 성동조선해양입니다. 음. 통영기업입니다. 네. 조선 강자의 상징이라는 200척 인도를 2015년에 달성했던 업체인데 지난 5년간 사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현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통영의 새로운 조선기업을 만들어서 어, 어딩으로는 제2의 성동조선해양이라고 얘기해요. 물량을 나누겠다라는 의향서를 받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코가 석잔데 어, 통영의 기업을 만들어서 물량 나눠준다. 모르겠습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의 공통 공약인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이 큰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어차피 지어지기로 했습니다. 이건. 네. 예. 여기저기 점을 찍는 어, 정점식 후보는 <laughs> 통영과 고성에 다 역을 놓겠다라고 네. 했는데 양문석 후보는 그러면 느려진다라는 어, 지역 공약 답지 않은 합리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건, 했던 얘기잖아요. <laughs>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 선거방송하면서 그렇게 말한 후보는 한 명도 못 봤잖아요. 네. 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디에 지을까요? 통영과 고성 사이 <laughs> 아니 뭐밑보일수 없잖아요 <laughs> 네. 자유한국당 보고 후보 시죠 자유 한국당 정점식. 름정0식 후보 @이름101 후보 @이름101 후보 이름1이에요쭉설명하이습니쭉 설명하겠습니다. 네. 고성군 출생이고요 대성초 고성중 그리고 마산 경상고 졸업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석사 음. 예 그리고 재산 약 (58억 원) 음. 본인 육군 중위 아들 육군 병장 전과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저게 예. 그 성산구의 저~ 바른미래당 이재원 후보가 이재한 후보가 얘기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군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이 사이즈가 작은 선거에 이번 선거가 이제 그첫 출마예요 아 데뷔전이에요 네 예. 그리고 황교안 라인이라고 아주 그냥죠 요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면 황교안 라인이겠죠 네. 홍준표 라인일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그 네. 통영에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네요 깨끗한 후보예요 네. <laughs> 부동산이 8개인데 네. 통영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네. 통영에서 깨끗하고 <laughs> 서초구에서 지저분하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인지 자신의 선거 포스터에 이거를 제가 경상도식 발음을 해드릴게요. 네. 어, 증증식, 출중식. 정, 정, 식, 출, 정, 식. 예, 이걸, 이제, 하겠다. 근데 여튼 온통, 아무 유권자도 읽지 예, 못할 행사를. 여튼, 5통 빨간 바탕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공보에 자랑스럽게 박혀 있습니다. 참, 이 당의 문화는 바뀐 게 없네요. 네. 박근혜 또 대통령, 대통령일 때 하고. 소탈에서 좋다가 공보슬로건인데 살아온 네. 이력만 보면 전혀 안소탈입니다. <laughs> 1988년, 제 30회 사법시험 합격을 해요. 근데 음. 8,4학번이에요. 음. 84년에 입학해서 88년에 합격이면, 음. 공부천재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부 안 끝났는데 네, 합격했어요? 그렇죠. 음. 대체로 그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러면 못하잖아요. 음. 예, 근데, 1991년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제20기로 바로 검사회 인간댄니다 그런 거 훨씬 음. 더 진짜 공부 잘했구나 싶어요. 음, 검사지망이었던 거예요? 예. 음. 대검찰청 공안부장관이 <laughs> 검사장까지 여기만 정통 공안통입니다. 음. 아, 한국당용 네. 엘리트네요. 그리고 네.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라인이 가장 최고 엘리트 코스니까요. 서울대 네. 나오고 검사 내고 짝짝짝. 그리고 공안으로 들어가고 네. 싶었으면 우병우한테 줄 섰어야 했을 것이다. 예. 네. 검사 재직 시 가장 눈에 띄는 기소 경력은 2003년 송두율 음.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음.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공부에도 내놓고요. 음. 그리고 2014년 통진단 해상 결정을 이끈 기소입니다. 아. 뭐, 여전히 이게 자랑스러운, 역시 공부에도 실려 있습니다. 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009년인데요. 음. 사법 역사상 재판장을 뛰어나간 최초의 검사래요. 또그은 이렇게 독립운동이나 뭔가를 항의하는 뜻에서 변호사가 뛰쳐나가거나 이런데 검사가 얘기하다가 나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설사 네 2009년에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이제 전교조 교사 20명이 관여했다 그 당시 네. 이제 주정 경복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음. 어그 최후 진술로 전교조 교사 한한 명이 음. 걸견패 요라는 사자성어를 비유합니다. 아, 사자가 아니고 사자 사자성어요.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 <laughs> 사자성어. 사자성어. 사자성어라니. <laughs> 사자가 말하는 거 같잖아요. 네, 요새 우리 중일짜리 아들님미랑 사자성어 그 저기 숙제하는데 사자성어. <laughs> 아우 창피해. 아드님까지 같이 욕 보이지 마시고요. 걸왕의 개라는 뜻으로 음. 이 걸이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자 이렇게 굉장히 폭군 막난이었나봐요. 그래서 이 걸견이라는 거는 이 거랑의 개, 그러니까 너는 그런 폭군의 개다. 그래서 요, 그러니까 그걸견패 요에서 요는 요순왕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아무리 어진 그 요순왕이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너는 거랑의 개기 때문에 음. 어,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걸 듣자마자 흥분을 해가지고 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파, 판사가 나가지 말라고 잡았대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왜, 왜 구류 안 해? <laughs> 그래서 판사가 말렸는데도 나간 그런 사건이 있다고 일단 합니다. 음. 그 경력만 보면은 만약에 통영 구성에 정의당이나 민중당 후보가 나왔으면은 데스매치인데. 네. 음. 그러니까 충직한 공항 검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어쨌든 뭐 사자 성어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선거 캐치 프레이즈는 진짜 성어예요. 이건. 네. 네. <laughs>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대한민국을 지킨 검사입니다. 음. 이 팔라메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음. 그리고 통영의 자기 어머니가 박신장이라고 해서 굴껍질 까는 노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통영의 어머니는 다 박신장에서 <laughs>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다 일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laughs> 네. 걸 드러내고 있는데 그 저기 우리 이경혁 드래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죠. 예. 굴 까는 분 아니요 가난한 빈동의 아들. <웃음> <웃음> 되게 가난한 사람. 네. <laughs> 사실, 가난한 기능은 <laughs> 빈념? 네. 중복이잖아요. 네, 뭐. 네, <laughs> 아니, 그렇죠. 그 얘기야. 네. 지난 지나, 지방선거 데이트에서 네, 많이 듣던 여튼. 공약 키워드가 그대로 나왔어요. 뭔데요? 도시재생, 그리고 수산식품, 그리고 항공산업 클러스터, 음. KTX. 그래서 이건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힘이 네. 빠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다만 끼면 나오는 해양 케이블카 공약이 <laughs>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관광, 힐링, 명품 섬, <laughs> <게이블카 웃음> 얼기설기, 네. <laughs> 어촌체험단지 등등. 그나마 해저터널이 안 나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한번또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만 이거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항노화 그죠 항노화 그 정책도 나왔어요. 네. 고성에 항노화 주민들을 센... 산소방에 네. 집어넣는다. <laughs> 아더더더더 <laughs> 그럼 더 이동시죠. 그건 산화 촉진이죠. <laughs> 안 되는구나. 뭐 해야 되지 그럼? 음. 네. 고성에 항노화 센터 <laughs> 걸림 약속을 했고요. 네. 막 던지는 느낌이 없잖아 음. 아주 강합니다.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랩배틀이라고 해야 될지 음. 통영 공약이 나오면 똑같은 걸 가지고 고성 공약도 이렇게 맞춰서 내요. 음. 그래서 고성 KTX 공약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건 균형 발전이죠. <웃음> <웃음>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고성 군민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러다 KTX 정말 무궁화호도 아니고 통일로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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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통영형 일자리라는 공양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네. 그런 거 찍는 유튜버 있을 거예요. 네. 뛰어서 KTX 이기기. <웃음> <웃음> 고성역에서 통영역으로 뛰어가가지고, <laughs> 먼저도 착하나 보자, 누가. 예, 이 통영형 네. 일자리에서 그 성동조선해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이 성동조선해양 살리기를 말하는데요, 이 조선회사를 LNG 선박 전문 제조 중형 조선사로 부활시킨다는 공약입니다. 음. 근데 이거 제가 잘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지금 음. 저 송동조선해양의 70% 정도의 아그 주주예요. 특히나 그렇구나. 이 조선업의 경우에는 어 산업은행이 이래라저래라 할수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음, 그래서 네. 중형, 뭐 대형도 아니고 중형 음. 정도로 이제 한다고 하네요. 채권단 움직이는 일인데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조선의원한테 네. 이런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잘. 그렇죠. 너무 1년입니다. 무거워요. <laughs> 네. 중요한 건 1년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국회의원 스케일에 맞는 빅픽처 공약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황교안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 앞장서겠습니다. 아 좋죠. 예, <laughs> 아니, 모든 정당은 정권을 향해 달려야죠. 그런 그렇지요. 얘기는 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알 약속이 딱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년 2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하겠다. 음. 그러나 1년짜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네. 20개하고 끝나야 할것 같고요. 혹시 그렇습니다. 1년짜리라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지금 출마하는 의원들은 어쨌든 네. 다음 총선 때 자기가 출마해서 당선될 것까지 생각을 네. 하고 음. 공약을 내는 게 당연하죠. 아 근데 지금 2019년이 있고 2 0 2 년이 있으니까 40권을 내야 돼요. 네. 아. <laughs> 이번 회기 <획기> 동안. 네. <laughs> 근데 엄청 바쁘는데요 근데 보통 2020년에는 그다 지역구 내려가고 저 네. 국회도 소집 잘안 돼요. 네. 아, 생각보다 많은 숫자네요. 네. 일주일에 3일 이상 통영 고성에 머무르면서 소통하겠다고 이렇게 또이 약속을 합니다. 아, 이런 국회획은 많아요? 예. 네, 근데 3일 이상 있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뭐게 출석부 있어요. 이렇게 통영역에 오면은 막 이렇게 <laughs> 저기 요즘에는 다 아, <laughs> 그 화장실 청소표 옆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IC 넘어갈 때마다 나 네. 왔어. 증증식 <laughs> <진심식> 저... 출근표. <laughs> 검사를 그만뒀던 데가 뭐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이제 그 적폐 청산의 일환이었는데 이제 내던지고 와요. 네. 잠깐 사법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법무법인을 떠돕니다 음. 정관예우의 느낌이 좀 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음. 그 정도 쇼핑을 좀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저는 알겠습니다. 공부를 읽다가 되게 신기한 걸 봤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11페이지군요 음. 왜 후보 자신의 일기장에서 글을 발췌한 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기한 거는 일기장인데 뭔지 존댓말이에요. 네, 존댓말이에요. 어, 아 저는 마음속으로 편지. 울고 말았습니다. 음. 어머니한테 편지도 막 쓰고 막. 네. 그리고 일기장에 제목이 있다는 걸로 봐서 참. 네. 그 그림 일기예요. 춘춘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기를 이렇게 읽고 있네. 네. 일기장을 공개하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죠. 대한애국당 후보죠. 아 이분. 희사시부리. <laughs> <laughs> 윤세민의 품에 있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대한 응, 애국당. 응. 박청정. 75세 남자. 통영시 봉수로에 거주. 직업은 정당인이며 현 세계해양연구센터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요.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베트남전 참전자이며 아들은 육군 상병 수집해제 20년간 복무했네요. 통영 출생 한산초 한산중 통영고 해군사관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공학 석사 전과 없음. 지난 지방선거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통영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그때는 자유국당하고 음. 이제 서로 누가 더 진정한 보수냐를 겨루다가 졌죠. 아니 그니아 그러니까, <laughs> 자유한국당, 대한의국당 아, 후보하고 네. 네. 그 때, 아... 윤세민이 독자적인 해양원력을 개발했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바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농축산인 이, 다섯 번 나온 건 연쇄출마 범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다섯 번 정도? <laughs> 지금! 열두 번이, 열한 번입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세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박청정과 해양원력 후보의 블로그가 나오는데, 찾아가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최신 글의 제목이 통영시장 예비후보 박청정 부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어, 오래됐군요. 네. 근데 통영시장 예비후보였던 적이 너무 많아서. <laughs> 아, 그 그러니까 지난 지선 지난 지선 그렇다면 블로그가 활성화된 이후인 21세기에 쓴 <laughs> 거겠네요. 네, 90년대에도 나왔어요. 네, 지난 지선에서 당시 대한해국당 후보였던 박순옥 후보와 태극기 집회 참가율을 놓고 디스전을 벌인 적 있죠. 그분이 이분이군요. 네, 거기서 그... 최종 승리했는지 어느새 대한해국당의 슬그머니 입당하여 이번 공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네. 지난 3월 11일, 12일에 대한해국당은 무공천을 발표했었거든요. <laughs> 그때 나온. 이분이 시... 바로 그 무의 후보군요. 그러니까 3월 11일과 12일에 나온 아주 짧은 기사들을 보면요. 음. 대한 애국당은 통영구성에는 무공천을 했다. 음. 뭐, 무공천인데 등록을 했던 박청정 후보는 재심을 청구했다. 라는 음. 내용이 있어요. 음. 선등록 후공천. 지난 지선에서 낙선을 했지요. 그러면서 출마 이력은 11번이 되었습니다. 네. 그기나긴 낙선의 역사 속으로 잠시 떠나보시겠습니다. 음. 첫 출마는 96년 총선이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지선, 한 번의 재보선에 자민련 소속으로 출마를 한 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과 네. 도의원에 모두 낙선합니다. 음. 자민련이 근데 없었어요. 음. 그래서 무소속이 되어서 지선과 재보선에 한 번씩도 나갔는데요. 네. 자, 시장과 도의원의 낙선. 그래서 어디 당 없나 찾아봅니다. 열린우리당이 있는 게 <웃음> 아닙니까? <laughs> 열린우리당이 종종 이런 사람들한테 열어줬어요, 문을. 그래서 탄도리 시장을 돌리고 사회지선에 출마했지만, 음. 어, 시점이 탄핵 후 2년이 지난 2006년이었기에 네. 약발이 떨어져, 떨어져서 역시 낙선. 음. 당시 출마의변 중에는 선원을 왕으로 모시는 예우를 해야 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뱃사람 출신인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다음 지선에서는요, 자유선진당을 고릅니다. 음. 공천을 받았어요. 네, 홈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등록 무효가 됩니다. 왜요? 사유는, 음.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네. 자유선진당 탈당입니다. 아, <laughs> 오 왜냐면요, 이때, 천안함 사건을 보고는, 아 음. 안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야겠다라고 발언하면서 <laughs>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음 와우. 음. 아니, 뭐 전직 해군 함장이니까, 음. 예, 느끼는 바가 또더 다르겠죠? 근데 그러면, 보통 내가 정치인이면, 계산을 잘해서, 공천 받기 전에 탈당하고, 후보 등록을 했어야지, 한나라당에. 공천을 받은 다음에 탈당하면 어떡해. 뭐, 그건 타임라인을 다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당시 발언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당 공천제를 좋아하지 않지만, 악법도 법이라 정당 공천을 받았다. 음. 네.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바로 다음 해, 음. 시의원 재보선이 열렸거든요. 음.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 악법이다! 이거들라 <laughs> 질풍노도의 시기네요. 네. 그래, 뭐,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나 봅니다. 이전 소속 정당과 합당한 새누리당에 슬그머니 들어가 공천을 노립니다 음. 하지만 그 무서운 경선을 한다는 게 아닙니까? 네. 탈당 다시 무소속이 되어 두 번의 지선에 낙선 그리고 이제는 대한애국당의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하, 이분 재산이 남아있나? 박청정 후보의 도전은 그런데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보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음. 저 박정정은 10번의 선거에 도전해서 낙선했습니다. 잘하긴다. 이제 제 인생 마지막 정치의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배수의 진이군요. 네. 네. 그리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년짜리 국회의원이라 다들 무시하지만 저는 제 인생 모두를 여기에 걸었습니다. 네. 그런 딱이컨텐츠 그대로 한번 더 하실 수 있을 텐데. <laughs> 굳이 이렇게 통급한 판단을. 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게요. 아까 언급한 자유선진당 탈당 때의 발언에서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끝으로 시장은 물론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는 1년 후 재보선에 슬그머니 출마했기 때문이지요. 기후가 저왜저 운동 선수들 그저 음. 플레이오프 전에 인터뷰 하면은 음.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예 다음 시즌에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계약 걸린 게 있는데. 어벤져스 엔드 게임의 예고편을 추격하는 발언이죠. 음. Whatever it takes. 그 모든 것을 걸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우리한테 가져주는 건 뭡니까? 이번에 죽으면 리부트 하겠다. <laughs> 그래서, 예, 아마 페이즈 2,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지 않겠나, 박 청정은. 혹은 응원은. 다음 사가를 그렇습니다. 자, 기호가 6번 아닙니까? 음. 그래서 6가지 공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공보를 살펴보면요. 음. 그런 공약 묶음이 두개라서총 12개입니다. <laughs> 알았어. 공약은 온통 장밋빛 토건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요, 그 규모들이 너무 커요. 그래요? 그래서 1년 내에 할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뭔데요? 무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아, 네. 무슨 뭐 단지를 조성하겠다. 항로화. 네. 항, <laughs> 로화가 <학, 학노화가> 없다. <웃음> <웃음> 어, 후보 본인이야말로 1년 임기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보통 대한의국당 스타일이 그렇, 그렇잖아요. 지역 공약은 알차고 세세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음. 그스타일은 아직 덜 배운 것 같은데요. 네. 그나마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음. 고교 졸업 후 바로 선원이 될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아, 만들겠다고 아, 따, 합니다. 선원 좋아해. 선원 좋아해. 선원을 왕으로 모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애국당 후보 보셨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요, 다그 한산도에 음. 있어요. 네. 통영에 뼈를 묻은 인물이 많은 것 같고요. 진짜 빚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서 실제로 음. 정말 더 이상 출마할 총알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음, 음, 네. 네. 4 3 년생이면 아, 이제 좀 우리 아버지보다 아, 항노화가 소용 없어진다. <laughs> 네, <웃음> 네. 아, 이번에도 전지역구의 전지역구의 후보를 출마 시킨 곳은 대한의국당입니다 네. 이 저력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니? 저희 자연국당이랑 대한해국당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보셨고요. XSFM입니다. 초미세 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네! 여기까지가 지역구 두개 했는데 두 시간. 좀 <laughs> 편집 잘해야겠네요. <laughs> 네. 우리가, 이제, 본선과 데이터 센터를 할 때요. 다들 이제 힘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 리밋을 풀어놓으면 다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 <laughs> 그런가 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괴로우셨을까요? 뭐 이렇게 오래 소개해주냐고. TMI, TMI 이러면서 싫어하실 수 있어요. 네.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좀 짧을 겁니다. 네. 저희들은 내년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난 아직 계약을 안 했다고. 얘기야. <laughs> 이미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 이거는 마치 그, 저, 다음번에 출마 안 하겠다는 박정정후보 이야기 <laughs> <laughs> 진심이 아닌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만 믿읍시다. 정치적, 정치적. 아, 내고요 왜냐면 우리 단텔방에서 가장 지분율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말 아, 제일 말로. 네. <웃음> 네. <웃음> 나야말로 내년에 노화가와 가지고어줄 <laughs>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노화를 위해. <laughs> 네. 아, 농축산인을 단단, 단단히 항노화시키면서 저희가 <laughs> 1년 동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선, 데이터 센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저희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 진짜 오래 녹음했잖아. <laughs> 뭐야 이게? 어머, 내 거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마음 편하게 해. 뭐 <laughs> 원고가 다들 엄청 기네요 <laughs> 어, 나는 그렇게 안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 후보 한 명당 지난 광역 지난 지선의 광역 단체장 정도로 하면 이냐고이 정도로 피하면 되는 거죠. XSFM입니다. I D W K